농구도 보고 막 이러는 거야? 응. 근데 아빠는 생각은 네가 네 방 들어가 문 잠그잖아 너는. 그치? 근데 아빠가 정말 이게 들어와 본 적은 없어? 아빠가 정말 이게 들어와 본 적은 없어? 들어봤네. 근데 가끔 보면 막 깔깔대고 통화도 하는 것 같고 막 그러길래 아빠는 난 네가 계속 영상 통화만 하고 SNS만 하고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너 아빠 유튜브는 봐? 아빠 유튜브는 봐? 오늘 알았대. 어? 방금 구독했어. 방금 구독했다고? 지금 두 달이 됐는데. 어? 그랬구나. 근데 우리 이게. 또 이상해. 마지막으로 놀러 갔던 거 기억나? 마지막으로 놀러 갔던 거 기억나? 언제 놀러 갔는지. 마지막으로? 목소리가 작아지셨는데요. 기억해내야 돼. 기억하세요, 형. 아빠랑 같이? 언제였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진짜? 그랬구나. 오래됐네. 그래. 다른 애들은 막 다 맨날 놀러 가는 게 부러운데 막 우리 막 시간이 안 맞으니까 못 놀러 가잖아. 그래서 만약 이제 곧 시간 같이 맞으면 어디 놀러 가고 싶어. 이따 가다 같이 갈라고 이게. 어. 친구랑 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어휴, 예뻐라. 예쁘다. 어, 정아. 아빠가 노력할게. 어. 너랑 여행 가고 너랑 너 휴가 때 놀러 가고 이거를 제일 먼저 아빠가 고민할게, 생각할게. 어. 아, 그리고 막 아직 안 끝났어. 막 형이랑도 좀 뭔가 다르게 해주잖아. 어제도 막 돈 주면 형한테는 막 알아서 잘하고 나한테는 막 현금 영수증까지 다 뽑아오라 하고 형이랑 비교시키고 하니까 근데 좀 억울해. 억울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지. 아, 이건 진짜 좀. 아이고, 안 돼요. 돈 모아서 나 신발 사거나 옷 사거나 그런 돈인데 그냥 막 아빠는 남 있는 것 같아서 그랬다는 게 좀 쉬웠나 봐. 서러웠었어. 아니, 믿지, 믿는데? 아빠가 맨날 너 믿는다 그러지 않아? 대신 걱정하는 거지, 걱정. 근데 너 잘 생각해봐. 너 학교 취업한다 그러면 아빠가 저 지방까지 가지. 너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아빠가 제일 먼저 너부터 챙기지 않아? 아빠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농구선수가 정이야. 제일 좋아하는 농구선수가 정이야. 우와, 너 이런 모습 처음 봤어.
우는 거 처음 보네. 아빠도 그간 많이 힘들었었으니까 개인적으로. 맞아. 내가 그런 거 잘못한 게 후회되고. 정이야, 다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지금부터 잘하면 돼. 그럼, 그럴 수 있어. 지금 벌써 후회된다고 말하는 게 멋있다. 내가 볼 땐 빠르다. 빠르다. 어, 멋있다. 굉장히 멋있다. 앞서 있다. 아빠가 먼저 달라질게. 아빠가 먼저 노력할게. 멋있다. 정이가 좋아하는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그럼 정이도 아빠가 좋아하는 정이가 되도록 노력해? 약속할 수 있어? 내가 너보다 확 작아 보인다? 자, 12시엔 꼭 자기. 영화 합숙지 5페이지가 힘들어? 영화 합숙지 5페이지가 힘들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야. 지금 그런 자리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아빠 좋아 뭐 이런 거였는데. 좀 줄일까? 응. 몇 장, 몇 페이지 줄일까? 세 장. 아니, 두 장. 두 페이지? 아니, 세 장, 세 장. 귀여워. 귀여워. 세 장? 셋 했다가 브리스. 두 장까지 내려볼까 하다가 맞네, 협상하는 거. 세 장, 세 장. 세 장? 응. 세 장이면 여섯 페이지야. 아니, 그렇게 그냥 그 페이지 있지. 세 쪽. 그렇지, 그러니까 세 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세 페이지. 응. 자, 다시. 12시엔 꼭 자기. 응. 영어 학습지 세 페이지 풀기. 예전과 행동이 달라진 사랑하는 아들에게 두 가지 이제 제안을 한 아빠 이훈. 아들 아빠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함께 방을 나오게 되고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돌아서서 혼자 나가게 됩니다. 자, 간다. 아빠 간다. 과연 이정 선수의 선택은요? 한동하지. 그래, 그래. 아이, 좋아라. 잘했어. 아유, 후임 좋겠다. 잘했어. 잘했어. 방송 울었잖아. 그러니까 좀 그게 좀 이상했어. 창피해? 응. 너 때문에 아빠도 울었잖아, 임마. 창피하게. 이야, 진짜 멋있다. 정이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내가 정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난 더
더 삐뚤어졌을 것 같아. 그동안 정희가 정말 억울했겠구나. 정말 정희가 힘들었구나. 아빠가 믿어주지 않아서. 어떤 힘든 일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렇게 안아주는 방법을 몰랐어, 내가. 나를 오늘 잊지 못할 것 같아. 저 이제 좋은 농구선수 저라고. 저 이제 믿어준다고. 아 진짜 그거 듣고 너무 울컥했어요. 오늘 아빠랑 친해진 1일. 친해진 1일? 내 인생 가장 기억에 남는 행복한 날. 왜 웃어요? 왜 웃어, 이씨? 아, 뭔가 좀 오글거리는 것 같아요. 오글거린다고?